지금 6시 오프닝 행사인데요. 오프닝에 앞서서 부천시립 연희지부에서 우리 저 직전 그 지부장님하고 회원님께 비로소 한 20분여 정도 해서 아주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그 어깨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이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마 음악을 좀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그림 감상하시고 답변 나누시면서 음악 감상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청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뭐라? 포인 로빈이요? 애들 포인 로빈. 셋.
들어봤죠?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드리신 것 같은데 아까보다는 표정들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의 귀를 호강시켜주신 우리 청부장님과 우리 저 연주자 여러분 두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열 번째죠. 우리 또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되지만 우리 또 서기범 화면에 열 번째 개인전 오프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저 우리 또 서해백과 오랜 친구입니다. 뭐 매니저라고 본인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매니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는 제자이시사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으셔서 이 아내가 너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기범 어머니 친구 서성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멀리서 좀 와주신 네빈 소개부터 제가 좀 올릴까 합니다. 예, 혹시 빠지신 분 있으시면 나중에 메모 주셔갖고 처음이라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이 없습니다. 제가 오시는 대로 메모한 대로 해서 제가 인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님으로 계신 우리 저 김영로 선생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기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이 부천 관내의 문화생활을 항상 이 카메라로 담고 계신 우리 저 김분석 교수님 지금도 열심히 카메라 담고 계시는데 김은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은행 회장님이시죠. 같은 거 우리 저 서기범 그 회장님하고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동은행 회장이신 우리 김비정 선생님. 네. 같이 활동하고 계신 한국화가 우리 장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장범 선생님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국 여성미술협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세요. 박태현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 예. 그리고 저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임사동 사람들 그 사무국장님이시죠? 우리 황경욱 선생님. 네,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한국미술협회 이사님이시고 한국화가이십니다. 우리 저 강신자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인수치화협회 부회장으로 계신 우리 이숙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저의 귀를 호강시켜주신 두 분을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부천 그 연예인협회 전 지구장이셨죠? 색소폰을 연주해주신 우리 김경곤 전 지구장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타를 맡아주신 우리 부천 연예인협회 연주신 유정렬님 어디 계십니까? 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적었어요. 내빈 중에 오늘 어디 갔다 오셨는지 전 선생님. 전진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아까 저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전진 선생님? 전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전진 선생님이 울려서 축하 인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상 그 내빈 소개는 마치고 오늘 정말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사회를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멋있는 얼굴도 굉장히 많으시고 제 귀한 발걸음도 많으시고 외부 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레누리 모임의 회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임금환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레누리 회원입니다. 오늘 서울백화에서 같이 회원 활동을 20대에 들어가서 올해로 우리 서화백이 나이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50대가 되도록 이어온 두레누리 회원분들 먼저 박상훈 총무님 어디 계세요? 박상훈 총무님. 네, 총무님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회원분 우리 저 박예승님 그다음에 이주원님 그다음에 조광복님 어디 계십니까? 인사 한번 축하 인사 한번 해주셔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부천 포커스 대표 우리 박웅성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저희 서화백이 부천고등학교 나오신 거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부천고등학교에서
18대 총동문회장을 여기 마신 강준달 전 동문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분명히 계시네요. 네. 그리고 현 부천고등학교 지금 현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현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여기 계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 참, 제가 또 한 분 또, 우리 드로룸 회원이신데, 향림사 주지 스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우리 복봉 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봉 스님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셨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 라이언스 분들을 지금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현, 부천 라이언스 클럽 회장님이신 이창호 회장님과 네스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 부천 라이언스 클럽 일부 회장님이신 우리 이태현 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인 우리 저 그 전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 여기 옆에 계셨네요. 이정희 회장님과 대표님을 같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먼저 서기범 작가님은 아버님하고 라이온스 생활을 오래도록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식같이 또 저희 아들하고도 서너 개월째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역시 그 오랜 동안 100일로 이렇게 그런 흔적이 완전히 나타나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스 클럽 또 3부 회장님이신 그 최영규 회장님. 아, 예. 최영규 회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소아배 친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분들 어디 계십니까? 소아배 태구 친구분 개인적으로 저랑도 친구죠. 자,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저도 손 흔들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서기범 화백의 열 번째 개인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아마 간에 두루두루 가족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인공인 우리 또 서아백님의 여러분 감사 인사라고 할까요? 앞으로 모셔서 감사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기범입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날을 잘 못 잡았어. 이제 오늘 아주 찬바람이 이렇게 분데 날씨도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스포님 아까 이제 축사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언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꼭 2009년도에 2월 달에 저 시청 그쪽에서 이제 갤러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10년 만에 이제 10번째 개인전을 부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든 10번째든 여기 이 자리에 서면은 왠지 이렇게 떨리는지 그래서 아직도 프로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10번 정도면 프로가 좀 된 것 같은, 됐다 싶었는데, 여기 떨리는 거 보니까 제가 아직, 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프로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자리, 좋은 자리 만들었으니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 꼭 하고 가시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업하는 거, 작업이라고 하는 게 맞죠? 작업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정말 밤새 가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을 그전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10번째라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10, 20뭐 어떤 뭐 기념 주기가 있어서 그런지 아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저 서 작가님에게 큰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뭐 순서가 쭉 가고 있지만 또 축사를 딱 두 분에게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그 내빈 대표는 우리 한국미역고 부이사장님이신 분이죠. 김선생님, 김병선생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으로 있는 김영모입니다. 네, 먼저 10회 개인전을 맞이한 서기범 선생님의 개인전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서기범 선생님은 열정과 정열로 이번처럼 작업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서기범 선생님하고는 화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원행이라는 활동 속에서 같이 만나서 또 근 18년 이상을 만나고 있는데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겸손하게 자기는 아직 프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진정한 프로이면서 자기는 작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서기범 선생님이 더욱 열심히 작업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많은 내빈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내빈들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창호 우리 저 라이언스 클럽 회장님 저 인사 축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런데 뭐 이게 그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첫째한테 축사를 하라 그러니 참 난감하네. 하여간 뭐 작년, 재작년인가 한번 서울에 인사상 열차도 한번 다녀왔는데 또 벌써 2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런 저기 결론을 또 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축하드리고요. 뭐 인사 말은 짧게 하는 게 항상 좋대요. 하여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인사 소개를 시켰을 때 20대에 들어가서 50대가 되도록 끈끈하게 이어온 우리 저 두레누리 현 임광환 교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저 외빈 대표를 위해서 저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교수님분의 스피치가 굉장히 좋으세요.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레누리의 임광환입니다. 아, 우리 서화백은 진짜 오래됐습니다. 90년도? 90년도에 만나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는 20대인데 예, 저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50대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랜 친구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그 작업하는 걸 보고 정말 뭐라고 기회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화가는 그려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열심히 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저로서도 굉장히 귀감이 되고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름을 할까 하는데요. 혹시 오늘 축사 정말 축하한다. 처음에 고생했다 축하한다. 그림에 스티커 하나 붙이겠다. 뭐 이러신 분들 좀 나오셔서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꼭 스티커를 붙여야겠다. 아까 붙이신 분이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어디 가셨나? 아 가셨습니까? 이야 스티커만 붙이고 가셨네요. 그런 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야밤이나 뭐 이런 데 가도 항상 바람잡이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오늘 참 바람잡이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림 감상들 하시고요. 그리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과 나누시면서 감상 나누시고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그리고 식사 장소는 바로 여기 소방서 옆에 황제홀이라고 2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백숙하고 주물럭하고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드시고 그냥 가면 그냥 그 예약된 금액은 물어야 되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식사는 꼭 하시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기념 촬영 한번 하죠. 아 기념 촬영이요? 아 좋습니다. 기념 촬영. 아 전 늦게 오셨는데 부천 라이즈 클럽 역대 회장님 조영환 회장님과 이지현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선배 네. 저녁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간단하게 음료하고 저기 준비했으니까요. 뭐 드시고 한 7시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시까지는 거기 식당에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 꼭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